자, 반갑습니다. 배농강입니다. 자, 오늘 요 베이트릴 매듭법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문을 한번 놔둬봤는데요. 요 베이트, 로드가 필요하죠. 로드가 있으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릴만 잡고 하면, 매듭, 이거, 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로드를 준비했습니다. 로드도 있어야 되고, 릴이 있어야겠죠, 릴. 그럼 요거는 이제, 감을 라인, 그리고 밑줄입니다, 밑줄. 요거 밑줄로 사용할 막줄이고, 전기테이프, 밑줄 위에 감아줘야 되는 전기테이프가 있고, 그다음 물티슈, 물 많이 적신 물티슈, 그다음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베이트릴에 라인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라인, 사용할 라인이고요. 요게 밑줄인데, 여기 밑줄로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매듭법부터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잡아봅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요걸 2번 넣어줍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 상태 잡은 상태에서, 동그랗게 한번 말아봅니다, 동그랗게. 자, 그럼 이 상태가 되죠. 그럼 요 줄을 위로 올린 다음에, 요 줄이랑, 요, 아이랑 같이, 이 원이랑 같이 해서 안으로 한번 넣어주고, 요걸 2번 넣어줍니다, 2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2번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쭉 당겨보면, 이렇게 꽉 묶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묶였습니다. 꽉 묶어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완성됐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라인이. 보시면, 또쭉 당기면 당겨지고, 쭉 당기면 당겨지고, 이런 식으로 매듭이 완성됐습니다. 짜투리를 보시면, 짧게 여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를, 짜투리를 짧게 잘라보고, 자, 이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스프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릴에 매듭이 끝났으면, 일단 매듭 묶어놨죠? 묶어놓은 상태고, 지금 스프를 일단 빼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아까 밑줄 제가 만들어놨는데, 미리. 이렇게 묶였죠, 지금. 자, 이렇게 지금 매듭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묶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늘어나죠, 줄이. 줄이 늘어나죠. 자,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바로 이렇게 스프레이 묶으면 안 되고, 요 릴에, 입구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앞에 구멍, 라인, 이 레벨 와인더라 하죠. 라인 와인더. 자, 요 구멍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었으면 들어왔죠? 그럼 안으로 딱 당겨서, 요 옆에 스프를 들어가는 입구로 딱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나? 자, 이걸 쭉쭉 눌려봅니다, 이거를. 자, 눌렸죠? 그리고 스프를 정중앙에, 여기, 중앙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달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중앙 쪽에, 달리를 항상 할 때, 이렇게 중앙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더 꼬아서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넣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한 바퀴 돌 꼬아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쭉 당겨보겠습니다, 이거를. 쭉 당겨보겠습니다. 당기면, 이보세요. 줄이 쭉쭉 줄어들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당겼으면, 꽉 한번 당겨봅니다, 일로. 자, 꽉 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꽉 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지금. 이게, 밑줄 안 감으시려면, 이렇게 그냥 하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줄 안 감으시려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스프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프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라인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스프를 넣고 뚜껑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요 쪼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쪼입니다. 쪼아주시고, 요 옆에 것도 스프를 이거 흔들리는 거죠? 이거 원심이죠, 원심. 요 마그네틱, 요 자석도 마찬가지로 맥스로 다 하고, 이것도 꽉 잠그고, 이제 라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밑줄을 감겠습니다. 밑줄은 라인과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이 직접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착을 했습니다, 릴에. 자, 이렇게 이 끝을 한번 밟고, 이물 적신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를 밟고, 그다음에 릴을 이렇게 라인을 감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감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기죠. 라인이 감기죠,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빡빡하게, 엄청 작고 빡빡하게 감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밑줄 감는데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등을 꽉 잡고,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지금 라인이 꽉꽉 감기고, 지금 이게 다 됐습니다. 맞춰서 잘라놨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자, 지금 이게 다 감은 상태고, 자, 지금 이게 다 감은 상태입니다. 근데 밑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시켜줘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몇 번 해보니까, 여러 번 해보니까, 요거를 바로 원줄에, 이제 사용할 줄이 달라도 되지만, 매듭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이 걸리더라고요. 캐스팅 하다가 탁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검정 테이프 준비했습니다. 검정 테이프. 검정 테이프로 여기 두 바퀴 감아주겠습니다. 자, 일단 스풀 다시 빼줍니다. 스풀. 자, 스풀 빼줍니다. 자, 이렇게. 스풀을 일단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바르게 딱 감겼죠. 이 쏠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쪽에. 요 쏠림이 별로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는 밑줄 감는 겁니다. 밑줄. 자, 이런 식으로. 그럼 테이프를 제가 미리 잘라놨습니다. 테이프를. 자, 이런 식으로 길게 테이프를 잘라놨습니다. 스풀이 좀 크기 때문에 다소. 자, 시작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점부터, 자. 세게 당겨야 된다, 테이프를. 테이프 세게 당겨서 최대한 옆으로 밀착. 자, 스풀 끝으로 최대한 밀착 해보겠습니다. 옆에다가 한 번씩 보면서 최대한 밀착. 위에서 봤을 때 노란색이 좀 보이면 안 됩니다, 라인이. 자, 그러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이 보이게 되면.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쫙쫙 당기면서.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쭉 당기면서 가면은 가지죠. 밑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깔끔하게 되죠. 원래 스프링인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자, 아직 남았죠. 노란색. 자, 좀 더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혀 지장 없고. 저도 지금 이게 부피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라인이 제가 이거 하드락 장비라 가지고 요게 지금 150m인데 3호 제가 하드락을 씁니다. 근데 75m만 반만 감아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상태가 원래 일반 스풀로이죠. 지금 제가 쉘로우 스풀을 만든 겁니다. 요게 지금 제가 테이프를 발라 가지고 쉘로우 스풀을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스풀은 이제 이거 쉘로우 스풀이 됐습니다. 제가 밑에 밑줄을 감았죠. 밑줄 안에 파란색 보이시죠? 밑줄을 합사 두꺼운 걸로 감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시 매듭 이제 묶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누나, 아까 매듭법 보셨듯이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매듭법 이 끝단은 라이터로 찢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아이가 이게 찢어져야 불 찢어지면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래야 안 빠지기 때문에 자. 줄이 늘어나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베이트릴에다가 입구에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서 바꿔 빼줍니다. 일로. 자,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스풀로 바로 가야죠. 이제 스풀로. 요게 이제 스풀로 가야 됩니다. 스풀로. 자, 요거 처음에 이걸 꽉 안 쪼아주시면 나중에 라인 전체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꽉 쪼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꼬아서 두 번 꼬아주는 거는 꽉 조이게 좀 더 꽉 조이게 해주는 겁니다. 중앙으로 모아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중앙으로 모았습니다. 꽉 한번 당겨봅니다. 꽉 있는 힘껏 꽉 당겨봅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트 릴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 안 꼬이게끔 해서 딱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죠, 라인. 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베이트 장비에다가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릴을 베이트 장비에다가 결합을 합니다. 릴만 잡고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릴과 로드를 결합하고, 그 다음 물티슈, 젖은 물티슈 있죠. 젖은 물티슈를 접어가지고, 라인에 라인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풀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여기 살짝 밟아줘야 됩니다. 팽팽하게 감기기 위해서 밟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 안쪽에서 자,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75m를 감아야 되기 때문에 제 거 릴 회수량이 89cm입니다 한 바퀴 감았을 때 89cm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150m짜리 라인으로 75m 반을 감아야 됩니다. 75m 감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85바퀴만 핸들을 돌리면
75.6이 나옵니다. 75.6. 그래서 75.반이죠. 그럼 75m가 감기는 거겠죠. 자, 그래서 85바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 밟아주시고, 지금 뒤꿈치를 밟고 있습니다. 자, 뒤꿈치를 살짝 밟아주시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곱, 열, 열아홉, 이십, 이십일, 이십이, 이십삼, 이십사, 이십오, 이십육, 이십칠, 이십팔, 이십구, 삼십, 삼십일, 삼십삼, 삼십사, 삼십오, 삼십육, 삼십칠, 삼십팔, 삼십구, 사십, 사십일, 사십삼, 사십사, 사십오, 사십육, 사십칠, 사십팔, 사십구, 오십, 오십일, 오십이, 오십삼, 오십사, 오십오, 오십육, 오십칠, 오십팔, 오십구, 육십, 육십일, 육십이, 육십삼, 육십사,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5바퀴를 감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라인에, 한, 어느 정도 많이 감겼습니다. 한, 이 정도면 한 80%입니다. 80%. 요게 지금 밑줄이 부족한 거겠죠? 80% 정도 감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을 커팅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라인 이게 다 감은 상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 다 감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맞을 수도 되지만 한 80에서 90%가 백래시가 덜 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라인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백래시가 덜 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감아주면 비거리는 한 1m 정도도 안 납니다. 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비거리가. 그래서 저도 한 90%는 감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더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손을 잡고 일단 돌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정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감아야 되나요? 이런 걸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요 정도. 끝에서 조금 남기고, 양쪽 다 조금씩 남기고 하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씩. 자, 이런 식으로 감기면, 감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베이트릴에 밑줄 감고 테이핑하고 원줄 감는 것까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상 배영락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